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지역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부평도 마찬가지인데요. 부평구청에서는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응원하는 사진전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전을 주관한 다올빛 이주여성연합회 김은미 회장과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미얀마 민주주의를 응원하는 사진전을 준비한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과거에 한국에 4.19, 5.18 같은 민주화 운동을 되새기며 공감대를 느끼게 되었고, 작은 보탬이라도 미얀마 현지에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 다올빛 이주여성연합회 내에서도 지금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이주 오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현재 미얀마 상황 연합회 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다올빛 미얀마 회원들도 미얀마 현지 상황에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눈물 짓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 현지에 남은 가족이나 친척들의 안전을 걱정하며 지금의 상황이 빨리 정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네, 이번에 이 사진전과 함께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해 사용할 기부금도 모금하고 계시죠. 이 기부금이 모이면 어떤 용도로 사용하게 될까요? 지금 다올빛 이주여성연합회에서 푸른 아시아 센터로 전달하여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로 전달될 것입니다. 예, 지금 미얀마 상황을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인천 시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응원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인천 시민들에게도 한마디 해주시죠. 지금 미얀마 시민들이 살해되고 아이들까지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군부는 매일 수위를 높여 국민들을 위협하고 잡아가며 무참히 살해되고 있습니다. 인천시 주민 여러분의, 아니 모든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미얀마 민주주의를 응원합시다. 민주주의를.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올빛 이주여성연합회 김은미 회장이었습니다.